좀 그 지하 상가 느낌이 맞아 맞아 거죠? 분당 지하 상가 지하에는 네.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많거든. 여기요? 어. 아, 군내 식당? 기사 식당 같은데 오고 싶었잖아요. 어. 아,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았어? 분당에 5,000원짜리가 없어요. 아 진짜? 6,000원. 아 6,000원 해야겠네. 나빼드. 6,000원도 나빼드. 두 명 결제를 해주시고 음식은 넉넉히 퍼도 괜찮은 거예요? 리필도 돼요. 아 리필도 돼요? 네. 오 좋다. 오. 네. 괜찮나? 혼자 두 명 치 드시려고 두 명 결제하신 거죠? 넌 왜 결제 안 해? 는 장난이고. 와 단점 진짜 많다. 아 진짜? 오 좋다. 아. 아 토요일도 해요? 네. 아 칸하고 이게 안 맞는데? 그 마른 거는 마른 것도 내놓고 아 계획을 잘 해갖고 반찬을 넣어야 되는구나. 아 국민학교 다니셔서 잘 모르시네. 초등학교 다니셨으면 아셨을 텐데. 아 미안한데 급식 세대가 아니어갖고. 아니 이게 지금 형 이게 하나 둘 셋 네 칸 있잖아요. 어 이 칸 나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쌓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니 이런 급식에 식사하고 싶다고 노래 부르셨잖아요. 어 아니 해보고 싶어서 노래는 불렀는데. 왜 형 편의 속도 이렇게 느려? 어 이거 뭔데? 미트볼 어? 순대볶음이 있어. 이거 술안주로 일단 2만원 아니에요? 순대볶음. 어? 아이씨 잘못 봤다. 잘못 봤어. 선순대? 에? 아 원래 그 저는 국물 안 먹어가지고 아 이게 정석이에요. 좋은데? 아니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먹었거든요. 김치국물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김치국인데. 이거 한 그릇 드실 거예요? 아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 다음에 김치국 먹어야죠. 아 인정. 네. 형이 어떻게 찾았어 이런데? 저요? 어. 저 박사예요 박사. 아. 그 지역별로 다 있다니까요. 이 좀 아, 있으면 이제 동네별로 있어요. 아 닥터 찬? 아 좋은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게 여러 개가 여기서 같이 먹네. 어 먹는 자리는 여기고 네. 백반집이 또 한두 개 있는 것 같아. 아니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아 불고기 어 돼지 계란, 불백 돈가스 순대볶음 미트볼 깻잎. 아니 형은 그 도시락 세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급식 세대 아니죠? 보온 도시락. 아 보온 도시락 코끼리 쪽. 아 어 맛있어. 밥을 그 조금 떠오셨네. 난 주신 대로 갖고 왔어. 아 그래? 아 전 더 달라 했어. 맛 어때요? 맛있어. 꿀맛이야? 응. 약간 내가 원하는 돼지불백이. 아직 다 안 드셔보셨죠 근데? 응. 우리 집. 아 그 정도예요? 응. 어 맛있다 국물. 아 일단 아 역시 돈킬. 돈가스 킬러. 어? 돈킬. 바삭해요? 반찬. 아 반찬. 도시락 반찬. 아니 전 너무 놀라운 게 사실 돈가스보다 이건데 순대볶음. 아니 순대볶음만 해도 6,000원 넘어요. 어 맛있다고. 잘 찾았어요? 만족스러워. 어 가까웠으면 좋겠다. 에. 집에서. 근데 여기 온 제 계획이 있어요. 아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뭔데? 오늘 6,000원이잖아요. 점점 낮아질 거예요. 처음부터 막 3,000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료 급식소까지 사용하는 거 아니야? 봉사해야 먹을 수 있는. 어. 처음부터 3,000원 이런 데 가면 재미없잖아요. 아, 스토리. 에. 아, 역시 양찬형. 에, 아니, 왜냐면, 근데 나도 옆집 형이랑 밥 먹으러 이런 데 처음 와봐. 쌈을 안 갖고 왔어. 쌈이요? 응, 완전 맛있는데, 쌈. 그거 안 먹은 거, 그 다음 그릇에 먹을 거라니까요? 아, 불교도 좀 먹어. 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많이 드시는 것 같고 네. 학생 이런 지하상가 밑에서 장 보시고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맛있어. 순대볶음 뭐야? 맛있대. 네. 그럼 이건 이거 다 먹으면 이 판에 또 떠오는 건가?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부패네. 네, 한 번에 많이 뜨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돼지불백이 미쳤는데? 우와 미쳤어 진짜. 네. 아 이런 데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맞대요. 네. 우리 밑에 있으면 좋겠어. 응, 그니까. 뭐가 제일 맛있어요? 돼지불백. 아, 이게 원탑이에요? 어, 원탑이야.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근데 불백 드시고 싶다고 했었네? 그러고 보니까. 어, 돼지불백이 너무 좋은데, 진짜? 딱 다른 거 안 떠야 되겠는데? 아, 밥이랑 이거 하나만? 응. 아, 오늘은 진짜 방송 아니고 사십니다. 이거. 너 원탑이 뭐야? 순대볶음. 밥 아니야? 아, 원탑 깻잎. 어? 의외로? 저 깻잎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향긋하구나. 뭔 캐!
소리야? 저 고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 하나가 국그릇이잖아요. 국이 있으면 여기다가 밥을 한 공기 정도 넣고 밥을 한 공기를 또 놔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한 공기 먹고 밥이랑 이제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한 공기 더 먹고? 네, 두 판을 푼 것처럼 좀 잘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아니고 우리 같은 타이밍에 안 떨어가도 되지? 그죠? 왜냐면 그 타이밍 그 음식 먹는 타이밍 그 이건 다시 어떻게 또 오지? 하나 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달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어? 아 다른 분들이 오해하겠네. 왜? 요거만 먹는 줄 알고. 이제 오셨어요? 아우 야 일찍 왔나 봐. 사장님 일찍 왔네. 네 먼저 와 있었어요. 어 이번엔 딱 정해져 있어. 쌈하고 불백하고 밥하고. 좀 화나신 거 아니에요? 왜? 배가.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아시죠? 이런 데 오면 아주머니들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넉넉 토퍼가 이러 들어. 아 예, 맞아. 잘 먹는 거 좋아요. 깻잎이 너무 맛있는데 토퍼. 어, 깻잎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근처에 이런 식당 동네마다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근처에 있으면 진짜 좋으시겠다. 그 기사 식당들 있잖아. 조금 멀어도 맛집은 찾아가서 먹잖아. 일부러 그쪽으로 콜 같은 거 잡으신 다음에 네. 그쪽 가서 드시잖아. 이거는 가까워도 당연히 좋은데 진짜 맛있잖아. 그러면은 일부러 진짜 기사 식당은 그쪽 가서 먹잖아. 그쪽 간 김에. 어. 외국에 계실 때는 음식 아니면 뭐 먹어요? 사 먹어요 항상? 확실히 있지. 먹고 싶은 만큼 못 먹었어. 아 진짜요? 나 기숙사에 있었을 때는 네. 만약 오늘 돈가스잖아? 네. 그럼 돈가스 요런 거 4개 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네. 과일 하나 면 한 개 그때 내가 엄청 살이 빠지고 키가 덜 컸지 더 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10대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도 근데 180 넘으시지 않았어요? 맞아 187인가? 6인가? 아 일부러 나를 위해서 그 식장 관리를 해줬나? 아 클만 컸다 미국 갔을 때는 고르는 대로 가격이었어. 샌드위치를 고른다. 샌드위치 얼마. 거기다 우유를 먹고 싶으면 우유 얼마. 콜라 먹고 싶으면 콜라 얼마.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는 집이 가까웠어. 집에 가서 먹었어. 그래서 쓱 뛰어가갖고 밥 한 끼 먹고 쓱 뛰어오고. 넘기셨을 것 같은데? 어? 걸어가신 거 아니에요? 경보. 빠른 걸로. 지진 날까봐. 오, 배부르다, 배불러. 씨, 카레 있는데? 한 그릇 더?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